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낚시하기에는 좋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삼색불이 다 들어오면서 포인트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말썽을 부리는 곳도 있고요. 물결도 약간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 오전 지수 보시면 삼색불이 다 들어오겠습니다. 나쁨을 보이는 하조도로는 바람이 강해서 출조 삼가는 게 좋겠는데요. 그 외에는 오전엔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거도에서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낚시 어렵겠고요. 토요일은 먼바다 갯바위보다는 연안으로 출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남해안은 다소 거친 바람이 낚시인들의 출조를 방해하겠습니다. 대체로 바람이 강해서 캐스팅 어려운데요. 오아시스처럼 부산 남부에서 바람이 그리 세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소 있는 물결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거문도에서도 바람이 잦아들겠지만요. 낚싯대를 던지는데 살짝 방해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다행히 낚시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물결은 0.5m 안팎으로 약간 일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 새벽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오후에는 아야진항에서 바람이 강해 낚시하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바람이 가벼워 출조 가능하지만 약간 있는 물결로 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은 모든 포인트에서 보통을 보이지만 포인트 선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녕과 추자도에서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거칠겠고요. 제주 서쪽과 남쪽으로는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어류들의 활성도도 좋겠으니 성산포나 서귀포로 향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